여름 관광의 대명사인 해운대가 이젠 옛말이 될 위기입니다. 기장군의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투숙객을 뺏기고 해수욕장 피서객 수에서도 광안리에 선두를 내준 모습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의 친환경 리조트 단지가 기장군의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기장의 자리를 잡았던 아난틱 호브보다 두 배 정도 넓어 리조트계의 정점이라 불립니다. 산과 바다, 그다음에 도시와 전원 모든 여행에서 누릴 수 있는 시퀀스들을 모두 경험하실 수 있도록 공간이 꾸며져 있습니다. 국내외 유명 브랜드를 입점시킨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공연 전시도 진행하면서 비투숙객들의 방문을 유도합니다. 객실 점유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빌라주 다난티는 이런 독채 형태의 객실부터 호텔까지 392곳의 객실이 있는데 호텔은 벌써 만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서철 관광의 정통 강자 해운대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해운대 특급 호텔들의 객실 점유율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멀지 않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새 리조트가 등장하면서 투숙객을 뺏긴다는 분석입니다. 뭐 해운대는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 관광객이 너무 많은데 기장은 좀 깨끗하기도 하고 한적해서 약간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서 더 여기에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은 1일 최대 인파도 광안리가 10만 명, 해운대는 9만 명으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저렴한 카페와 식당이 많은 광안리로 MZ세대들이 모이는 겁니다. 또 세계적인 리조트가 한 곳 더 기장군의 개장을 예고하면서 동부산 관광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